자, 23번 풀어보면 됩니까? 네. 자, 이거는 이제 어법상 모두 고르는 거죠? 네. 모르는 거니까. 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헤드빈이죠. 네. 이거 뭐라 그래? 과거 과거 완료. 완료라고 대과거를 나타낸다 그러지. 네. 그 뒤에 left 보세요. 두 번째 문장. 자, before란 말은 뭐뭐 전이니까 그가 그 나라를 떠나기 전에 미스터 브라운은 역사 선생님이셨다. 그럼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는 뭐야? 대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대과거엔 head plus pp 쓰는 거 이상 없죠? 이제.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가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has studied는 현재 완료는 언제 언제까지야?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지. 열심히 공부한 게더 전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 이게 has가 아니고 had studied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3번은요. 나는 stomach ache니까 뭐야? 복통이 보통.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had eaten 먹은 건더 전의 얘기죠. 많은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었기 때문에 그더 전의 얘기니까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have known은 뭐다? 현재 완료로 과거부터 언제가 지금까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for more than 10 years니까 몇년 이상. 근데 여기서는 대과거로 나타낸 말이 있어요? 아니면 없죠? 그냥 이거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하는 내용이 들어가죠. 문제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has stopped인데 현재 완료는 지금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밖에 나갔을 때랑 과거는 이게 과거고 얘는 언제야? 더 전이니까 대과거제. 이것도 has가 아니고 had stopped가 돼야 됩니다. 얘네나 그럼 이 30번 틀린 사람 그거 넘어갑니까? 합니까? 이거는 본문이니까 우리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자. 알겠죠? 왜냐면 성재 왜냐면 사실 30번과 31번은 뭐냐면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본문을 아직 우리가 못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 외워갖고 오는 거 시험하면 아마 대부분 날 겁니다. 믿어요. 그다음 36번 갑시다. 36번. C가 뭐야? 여기지 여기. 아이고 요거에 내용 보면은 주원이가 말하기를 엄마가 아팠어요. 그럼 주원이가 말하는 것이 과거인데 엄마가 아픈 거더 전이니까 뭐가 되겠어? head 플러스 pp인데 비동사 pp 뭡니까? 그렇죠. 빈이 돼야죠. 빈. 자. 아니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뭐 무엇을 다음은 헤드빈이에요. 헤드빈이 되겠지. 아, 주원이 his 니가 mom 나와. 헤드빈. 아니야. 그거 36번입니다 지금. 자가 38번은 너희들 해라, 이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41번, 어법상, 틀린 거.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있죠. 에이, 그, 뉴트시. 아무리 봐도, he, she, too, 그건데. 2가 안 들어가 있고. 야, 이거는, 이건 틀리면 이게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 책에는 여기가 우둔투로 나와 있어, 우둔투로. 우리 책에는 본 시험장 교재에는 근데 시험장 우든트나 디든트나 전부 과거의 걸 나타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고 4번은 sim이란 동사가 쓰였는데 be라는 동사를 또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 앞에 to가 들어가야겠지. 그제? 그래서 4번이 틀린 이거 틀린 놈 누구냐?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번 43번. B에 들어가는 거. 나는 실제로, 응? 아, 이건 누구한테? 야, 여기는, 아니야, 이건 틀릴 수 있어요. 내가 그녀를 만날 때까지, 그러면 나는 리딩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과거는 뭐야, 대과거는. 얘가 대과거가 되겠죠? 여기가. 그지? 왜? 만났던 거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그더 이전에 좋아하지 않았단 말인데. 대과거를 쓰는 방법은 영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야? head plus pp예요.
이것의 부정문은요, had not pp만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걸 줄여 쓴다면, hadn't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hadn't 다음에 liked를 쓰면 되겠죠. 요렇게.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조 만드는 법만 알면 되죠.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가는 거요. 45. 이거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